제가 1992년도에 하수처리 과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. 하천 그 정비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양재천 그 개발을 했는데, 그 양재천에 이제 우선 걸을 수 있는 보행도로를 만들었고, 양재천은 다른 데 달리 그 고수부지에 여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이런 깨끗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, 그 당시에 그 개발을 한 후에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하고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, 이게 전국적으로 하천을 친수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초가 된 겁니다. 제가 196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청계천이나 탄천 쪽을 보면은 검은 물, 흙수였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과연 저 물에 고기가 살수 있을까 하는 게 나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, 그동안 꾸준히 치산 계획을 해왔고,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꾸준히 탄천이라든가, 그다음에 청계천이라든가, 이 마지막에 이제 양재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온데 대한 결과가 현재 오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물 속에는 잉어들이 있고, 물 위에는 황새들이 그냥 또 논일고 있고,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가니까 풀 속에 그 꽃들이, 그 이름 모를 꽃들이 그렇게 곱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, 야, 이거 양재천이 진짜 우리한테 좋은 하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. 6년 반 동안 저 사계절을 추적했는데, 사계절에 그 우리 여기에 양재천의 그 모습이라는 게참 아름답게 이렇게 나왔어요. 며칠 전이라는 게한 열흘 전입니다. 지금부터요. 양재역이 있어요. 양재역에서 지금 이 매봉까지 올라오는 길이 양재 하천이 있습니다. 거기에 물이 내려가는 길 옆에 두루미가 거기에 딱 먹이를 쪼으러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 사진도 저는 포착해 사진이 있습니다.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멋진 포착인 거예요. 그 사진을 찍기 사실 저는 사계절 추적 이야기를 하지만은 폭우가 오면 이걸 들고 나갑니다. 그는 폭설이어도 이걸 들고 나갑니다. 왜? 소재가 좋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저는 양재천을 상당히 아끼고 또 좋은 그 사진 소재들이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증명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. 많이 변화를 느끼죠. 이걸 그 당시에 이걸 안 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양재천이라는 이런 하천은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한 하천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이게 지금 이렇게 그 개발한 이후에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보면 너무 기분 좋고, 봄이면 벚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.